안녕하세요. 저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현금녀라고 합니다. 처음 신방을 모신 게 언제쯤이었어요? 2년 좀 넘었어요. 2년 좀 넘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그 신을 모시게 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나. 점집을 한 20몇 년을 안 가다가요. 신랑이 삼재가 들어서 삼재 들 때 좀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집이. 그래갖고 점집을 찾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처음에는 신굿을 받으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부적을 해도 된다. 그래서 부적하고 굿해도 굿하면 된다. 그래서 굿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게 한 5개월인가 6개월 사이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심란하니까 그러면 너는 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감이라는 소리는 옛날부터 좀 들어서 아 그런갑다. 자식한테 내려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랑도 안 좋고 삼자 때 잘 쳐야 해 나가야지 된다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원래 신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닥 아프거나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나는 신이 오면 처음에 다 보고 들리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아닌갑다. 나는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신장을 치웠어요. 치웠는데 나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게 잘못된 신내림이었고 뭐 불사단지고 뭐고 이런 것도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신굿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불교사 가서 단지 모셔다가 이게 할머니 단지예요 하고 모르는 길을 혼자 간 거예요. 그냥 불교사 같은 데 다니면서 주워 듣고. 근데 지금 제가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요. 선생님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불교사 같은 데 가서 듣던 소리로 뭔가를 하려 하니까 저한테 미친년이라 그래요. 넌 호주가 껴서 물건 사갖고 가면 저 미친년 또 왔어. 이래요. 그래서 그게 내 이제 귀에 들려오니까 몰랐는데 내 귀에 들려오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내가 정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좀 다시 잡고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내 만약에 신명이 있다 그러면 신명이 오신 신령님들이 남한테 욕먹는 거잖아. 저 제자 또라이야. 저 미친년이야. 어? 그렇게 만약에 있다면 욕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호주 잡기만 가득 차서 있다 그러면 다 내보내고 평범하게 그냥 빌면서 닦으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 하나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라는 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을 갈 수 없거나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그냥 빌고 살 거예요. 빌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서 편안해지고 가정이 잘 되고 모시고 가야 되는 사람이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모시고 가려고. 내가 알아야지 또 모시고 잘 가야 하니까. 갈 거면 제대로 가야죠. 아니면 깨끗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울어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어?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죠? 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괜찮아요. 오늘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먼저 사주를 보고 왔어요. 어. 근데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뭘 해가지고 뭘 모셔놨는 거야? 근데 애지 중지 저기 없어도 안 될 것 같고, 있으면 무섭고 무겁고, 그죠? 불안하고, 좋자고 모시는 거고 내 마음 편안하자고 저걸 이고 치고 다니는데 있는 것도 더 불안하고, 하루에도 12번 또 저게 잘 있나 잘 모셔졌나, 의심하고, 모셔놓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더 불안하고 더 정신이 없고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다 내가. 내가 볼 때는 새끼 잘 되라고도 모셔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어디 가서 자식이 뭐 딸? 네. 딸이 이렇게 본인이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네. 그 소리에 덜컥 놀래서 처음에는 신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네. 전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런 거 뭐 많이 물어도 보러 다니고 누구에 의해서 알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걸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한 것 같아. 네. 그리고 불심이 너무 가득했고. 네. 몇몇이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고 마음이 가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내 마음에 불심이 너무 가득해서 이걸 안고 가거나 믿고 가진 않았다 이 말이지. 네. 근데 자식이 생기고 나서 딸아이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운세를 보든 뭐 뭔가 한번 뭐 이 생활하는 건에서 안 좋아서 물어보러 다녔던 그 안에서 이 딸아이를 자꾸 거론하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딸아이 때문이라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흔들어 놓는 거야 본인이. 내가 이러면 안 된대, 안 받으면 안 된대, 딸아이가 안 좋대.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에 첫 목적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네. 같다. 왜 나처럼은 살기 싫고 네. 딸아이가 안 살았으면 좋겠고 첫 시장은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 받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왔는데? 누굴 모셔놨던데? 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할머니? 현씨 할머니. 현씨 할머니? 근데 딸아이는 성이 뭐지? 정수. 우리 대주 딸아. 그러니까 정시지. 정시인데 딸아이 좋으라고 명목히 따지면 딸아이 좋으라고 뭘 모셔놨다는데 현실을 모셔놨네. 뭘 잘못 모셔줬다 안 모셔줬다 그걸 떠나서 신은 거의 없어. 조상들도 있기는 하나 조상들이 너무 한마디로 우리 금요시한테는 내 원조정의 조상보다는 허튼 조상 아니면 그냥 우리 눈으로서는 그냥 허주라고 하죠. 잡기. 허주 뜬기들이 더 많이 앉아 있는 형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 정신을 못 찾고 내 줏대가 없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내 생각조차가 없어. 그러니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이렇게 문제점을 탁 앞에 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말에 계속 이끌려서 온 것뿐이야. 그 결정도 맞잖아. 내 결정이 없고 나의 어떤 줏대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마음도 없어 보니.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으시고 이게 누군지를 잘 봐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너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전국 팔도로 다니면서 눌림꽃도 해봤고 눌림꽃이라는 걸도 해봤고 신이 오면 안 된다고 비는 꽃도 해봤고 치성도 들여봤고 공도 들여봤고 초한자로도 키워봐서 너를 굿당마다 점집마다 계속해서 끌고 다녔다. 이 할머니 하나가 불리던 할머니 하나가 그걸 누굴 통해서 본인의 그 지금 엄마 성씨가 뭐죠? 성씨요. 신?
이 신씨 할머니가. 그렇죠. 왜 너 무당 한번 만들어 볼까? 네가 들어와서 어떨 때는 막 차라리 확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너를 앞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풀었다고 당신이 자기 손녀하고 뭔 말인가 알겠죠?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너 딱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것 같다 가자. 그리고 이 집 점집을 찾아가고 네가 지금 딱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너가 이래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이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또 찾아가고 맞잖아 안 그랬어? 그럴 때마다 본인에 의해서는 한 번도 없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적도 없고 본인 마음이 풀린 적도 없었고 하고 나면 더 아프고 하고 나면 더 정신이 없고 하고 나면 더 허튼 일이 생기고 아니었냐고 맞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오니까 전혀 이 가정에 어떤 조상도 현실 가정에 불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현 이 본인한테는 이렇게 우리처럼 신을 해야 되는 제자는 아니에요 사주가. 다만 이렇게 잘 타는 사주야. 무당만큼이나 잘 타는 사주라고 그렇다 해서 제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이 선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잘 타는 사주니 잘 알고 가고 빌고 가고 닦고 가라라는 어떤 그런 사주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양부모가 되었든 내 친부모가 되었든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길을 알 수밖에 없었게끔 만든 것도 있어. 허나 내 주장이 너무 없다고. 이걸 모실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현실 가정을 한 번도 알아주진 않았다고. 네. 맞잖아. 네. 그러니 조상들도 여기 올 리가 없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 사실은 본인은 억울하고 때로는 이런 현실 집에서 이런 마음을 툭툭 주니까 억울한 거야 그냥 내 삶이 뭘 해도 억울한 거야 모셔놔도 왜 소용없냐고 나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왜 소용없냐고 그러니까 매일 눈물만 나지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인을 도와주는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이제 할 수 있는 동자의 길을 쌤이 오늘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신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미있게끔 행복하게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누군가 의해서 하는 거 말고 조상을 모시고 와도 무당들이 이 조상 모시고 왔다가 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저 조상 모시고 왔다가 뭔가 이 부분은 현실 가정에 도와줄 분이다 현실 가정의 조상이 다라고 이름을 짓고 오던지 그게 아니야 이런 할매 있다 내가 보니까 그 구슬 안 가봐도 그게 다 보여요 본인이 이제 신구슬 할 때 보니까 이런 할머니 있다 그래서 이런 할머니 와서 도와줄 거다 성 이름 하나 턱 대고 이시 할머니면 이시 할매 김씨 할매면 김씨 할매 양엄마 쪽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그래 저 내가 그러잖아 저기 앉아있는 분이 누구다 양엄마 쪽에 불리던 할머니가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너를 내 마음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그래 양엄마가 무슨 말 하면 가슴이 그때부터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그래서 쌤이 오늘 이 정리를 조금 해주고 나면 괜찮을 거니까 조금 이렇게 둘러볼게요 평범하게 살 수 있죠? 그럼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솔직히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꿈을 꾼다 해서 제자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탄다 해서 제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신을 받고 신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한테 온 신은 우리처럼 무당을 하자고 온 신은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 오늘 한번 지금 둘러볼게요 네. 손님도 안 본다면서 무당 안 하고 싶다면서 가축은 다 갖추고 있네 다 샀어요 하나씩 그리고 여기 앉아 있을 때 신명의 어떤 조화보다는 여기에 앉아 있는 아까 그 불리던 할머니 할머니가 말면 할머니가 대신으로 앉았다가 맞잖아요 그 할머니가 오면 목소리가 커진다 본인이
바락바락바락 욕하고. 아니야, 손님이 누가 오든가 말든가 욕을 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내가 내가 대신 할머니 내가 되고, 그문 할머니 내가 되고, 산 할머니 내가 되고, 물 할머니 내 아니가. 배운 게 얼마나 또 많노 우리가. 어? 남 점을 제일 먼저 잘 친다. 그래서 내가 신 받을 때 너한테 입함을 안 열어줬나, 눈으로 안 보여줬나, 몸으로 느낌을 안 줬나. 와,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노. 이제 와가 신 받았지. 어? 내가 꿈에 선몽 주고 아니냐? 어? 그러면 내가 손님 와봐라 얼마나 사람들 또 맞다 맞다 하는데 아니냐? 어? 아픈 데는 콕 집어가 이야기하고 맞냐 안 맞냐? 어? 근데 와나 아니라고 신 아니라고 하노.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무당한테 잡혀가 가야 되니까는 억울하다, 씨. 억울하다. 그래서 오기 전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온다 하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장 두근두근두근 끓이게 하고, 어? 온몸이 사지가 떨리게 하고, 안 그러냐? 여태까지, 어? 누구도 나를, 어? 약해 못 보관하지. 이래마이, 어? 내가 이북 주력이라 하고, 아니냐? 이복할 마이 내라 하고. 내가 전쟁통에 내가 보침 다 싸들고 온 할머니 아이가 전쟁을 전쟁통에 이렇게 건너올 때도 내가 점을 봤다. 그 피난 올 때도 와 친구 살 때 니하고 같이 놀던 거 똑같이 하는데 와. 내가 물동이도 타고 닭도 타고 내가 할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배울 건 다 배웠다. 이제 선생님만 하면 되는데 니가 그래, 아휴, 쟤는 안 된다, 카이네. 오늘 이렇게 잡혀가고, 나는 못 간다 하고 싶었지만, 뭐, 제자가 끄끄뿌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할머니 앞을 쓰고, 그 끝에 아버지가, 아버지, 갑자기 급살로 갔던 아버지, 이렇게 앞에,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따라 내 따라 하고 서럽게 만들었던 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에 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을 잡고 올라가서 아까 앞에 말했듯이 원앙상사 목을 메고 죽은 원앙상사 내가 꽃 대신 내가 되고 선녀 내가 되고 큰 선녀 내라 하고 옥황선녀 내가 하고 이름도 많이 지었다. 조상이 허주로 이렇게 신이라 이름 짓고 했던 거 오늘 낱낱이 분리시키고 신과 조상 오늘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이거는 허주도 되고 원앙상사도 돼요. 신명은 하나도 안 앉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인 몸주 본인을 지켜주는 신명 잘 판단 내어서 찾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 생각하랍니다. 자, 두 개. 두 개. 누구 두 개? 네. 계속 돈 벌러 가자. 이제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전문 열어서 돈 벌러 가단다. 돈이나 벌어라. 이런 거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조그맣게만 이렇게 쳐줄 테니까 싹 없애고 이렇게 나중에 좀 이따가 올라가서 정리할 테니까 이름 지었던 불사 단지는 들고 땅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처방하는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옥수거리시든 뭐든 다 없애요. 아무것도 여기 싹 다 이방 자체를 다 없애요. 이것도 봉인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내고 보니까 신당에 크게 많이 치울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루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폐기물 기사를 부르든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부채 어머님이 부정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렇다. 다 없애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면 따로 쌤이 어떻게 며칠 동안 이렇게 해라 하고 귀신이 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방서나 일러 줄 거예요. 그 끝에. 응? 이래 좋은데 어떻게 이때까지 모시고 있었노? 볼 받을까 봐. 볼 받을까 봐? 볼 안 받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두 개. 두 개요? 그래서 오늘 정리 잘 하고 나면 신명에서 알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본인은 이거 치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거부감이라든지? 아니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너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가볍고 마음도 거기에 좀 얽매 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어서 지금 너무 편해요. 또 마음 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갈 길을 딱 정해 주셔서, 갈팡질팡 하지 않게 딱 자신감도 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해운년은 임미년의 달의 월간은 정월이고, 예. 일진을 둘러 열일의 날입니다. 우리 현씨 부인아, 여기까지 왔을 때 놀라다가 깨쳤나, 자다가 깨쳤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치?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 무섭기도 하고 지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신쿠티라고 이름을 짓고 할 때는 이만큼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신나고 날아갈 듯 하더니 오늘에서야 다 싫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왜 이제서야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노?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모셨는데 좋다고 받았잖아. 뭐 내 살라고 했든 자식을 살리려고 저 딸아이 한번 살려보려고 했든 남편을 살리려고 했든 아무튼 어느 가정이라도 편해보자고 저렇게 신이라고 모셔놓고 인연 짓고 다니던 무당이 되었든 좋다라는 곳 잘 본다라는 곳은 다 들려서 했던 형국인데 이제 와서 모시고 보니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힘들어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이 나기 시작하고 겉모습만 괜찮지 속으로는 골문 형국이고 이 제자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날을 잡을 적에 현씨 우리 부인아 정씨 가정에 살든 이씨 가정에 살든 현씨 부인이 없다 하면 내 자신이 없다 하면 어느 가정에서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판단 짓지도 못할 것이고 그 가정을 지키기는 너무 힘이 들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예. 오늘날에 이렇게 이 가정 명당 안에 이렇게 인연 짓고 신연 잡을 적에 부정영적이 왜 없겠는가. 그렇죠.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오늘 창부 대신님 합의수위 받아서 예. 현시 가정이다 정시 가정이다 인연 짓고 있는 저 이시 가정이다 들어오는 낱낱이 부정들이 있다면 걷어볼 테니 그리 알아짐작하시고 지금부터 걷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씨 가정에 현씨 명당이고 예. 이시로 가정이다. 이 가정 명당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 제일 먼저 상문 부정이 들어선다. 상문 부정 인연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상문이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상문이든 그래서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굿을 한다 안 한다 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문이 들어온 기운들을 전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것 같다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어오는 그 끝에 아버지가 제일 많이 걸리고 그러니 급살처럼 들어서서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사관 하던 격이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목신 바람이래 든다 목신 바람 나무를 다루거나 흙을 다루거나 우리 대주가 되었든 같이 살든 대주가 되었든 이 끝에 들어오는 부정 목신 부정 그리고 석신 돌을 다루고 흙을 다룬 석신아 부정이 자칫 따라 들은 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부정영정 끝에 따라 들어오는 원신이 있다면 원신을 오늘 불러서 청하여서 뭐 때문에 어떤 기운으로 우리 부인을 흔들어 놓았는지 알고 갈 것이고 부정이 있다면 부정이 탔다 하면 오늘 신장님의 원력으로 영정 부인 앞을 서서 낱낱이 그 부정을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한식아, 아버지, 너의 부정을 풀다 보니 내 딸 안에 부정, 상문 부정에 그거에 내가 제일 많이 걸려서 죽은 지는 몇십 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간 내 딸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조상 끝에 내가 잠시 잠깐 들어쓰고 상문 부정 끝에 내가 잠시 들어쓰고 상문 살 끝에 주상 끝에 내가 들어섰다. 꽃 같은 내 색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내 손이 가시 손이 되어서 만지고 어르고 하니 나의 몸은 멸두분도 환기가 들고 소름이 끼치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내 사주팔자 더러워서 내 인생이 너무 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더냐. 그래 예비가, 예비가 살아생전 나도 예비 노릇 못하고 예비는 간다. 오늘 이렇게 상문고에 매여있는 거는 낱낱이 제가 풀고 가고요. 일생에 이렇게 매여있는 내 딸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 매여있는 이 고를 낱낱이 풀어서 오늘 감사들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게 내가 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랍니다. 이렇게 뭐 헨시다 정시다 이시다 이름 짓고 조상을 풀라 하니 그 끝에 이렇게 조상도 빙자하고 신도 빙자하고 대신이라 빙자하고 내가 앉아서 오늘 이렇게 잡혀왔다. 내가 누군지 알간디? 내래 니래 신받을 때 내꺼 어디 갔니? 내가 세준 할머니도 내가 되고 아이고 여보소 앞에 그 상 좀 부탁하오. 알았다 여보소. 점술 대신 내가 되고 신장 할머니 내가 되고 그래 너가 좋아하는 너 입으로 입댔던 이북 할머니 내가 되고 아니네? 기네 아니네? 내가 부족 대 부족 도술 갖고 오는 도사 할머니 내가 되고 아니니? 대답을 하라. 내래 이래. 너무 집에서 이렇게 저 6.25 전쟁 때 피난 넘어올 때 말이디. 보찜 들고 도망하던 할머니네 아니네. 올 때 이 상 하나만 들고 왔다. 아니니? 지금 와서는 이 상이지만 그 시절 때도 상 하나만 들고 왔다고 내가 이 세준 할머니 하고. 그래 내가 어디 있니? 신씨 너그 양엄마이한테 그 뒤에 딱 붙어서리 내가 고조 그 너그 엄마이한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디 너를 끊고 말이지 한평생을 말이디 이 무당집이 저 무당집이 댕기면서 신 이름이라고 공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니 아니니? 그러니 네 애미도 내 손녀도 모르는 신이 없고 내래 바보 멍청이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머리에는 신 이름 빠꼼하디 않니? 기니 아니니? 아이고 편히 내가 이 너희 집에서 여기에다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 내 거를 다 집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내 거 좋았다. 아이고 그냥 가랴. 진짜 가랴. 네. 응. 뭐 내 있을 때 뭔 살았냐? 어떻게 뭔 살았냐? 뭐 하나 싫어가지고 점만 잘만 보더니 소리만 잘도 치더니 대신반 잘도 두드리더니
아이고 또 우리 부적 쓸 때는 그냥 쓰는 줄 아닙니까? 얼마나 또 정성을 들이가 부적을 쓰는데 맞냐 안 맞냐? 어 따라 적는다고 어? 걔 오늘 내가 이렇게 받고 내가 오늘 이렇게 속도 미식미식 끓이고 넘어올 듯하고 임신 안 해도 임신한 것처럼 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니 어 그런 느낌 주고 했던 거 오늘 이렇게 어 이 말명세 끝에 닦아가고 어 걷어가고 어 이 제자의 신장에서 어 제껴가고 할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내가 꽃선녀 아니겠어요? 예. 꽃 대신 내 아니겠어요? 아, 웃지만 말고 대답을 좀 해. 응? 엄마 본 엄마 성씨가 뭐지? 이씨. 이씨. 어, 이씨 가정에 이렇게 청춘의 일찍이 목을 메고 갔던 여운씨 어, 앞을 서서 어, 내가 선녀 내가 되고 왕 대신 꽃 대신 어, 이름 짓고 들어섰던 어, 선녀라 이름을 짓고 했던 말명 대신 내가 되고 선왕 끝에 선왕 대신 내가 되고 어, 약사 끝에 약사 대신 내가 되고 아니냐? 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너를 탁 하니 이렇게 자살사자 앞을 세워서 죽고 싶은 마음 줄 것일 건데 어? 뭐 살려줘 내가 죽이자고 내가 들어왔는데 데리고 가자고 내가 들어왔고 어? 아 짜증나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는 아무리 얼굴을 뜯어고쳐도 뭔가가 불편한 것 같아 얼굴이 아니야 뜯어고쳐도 이뻐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내가 어? 눈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코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턱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어? 그 마음을 내가 줬다 이 말이다 어? 내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이만큼 돼도 아직까지 이 인물 하나로 내가 먹고 사는데 아니냐? 어? 그 마음 내가 줬다 이 말이다 네. 맞냐 안 맞냐 어?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면 소리 콧소리 한 번만 쓱 내면은 사르르 넘어오는데 다들 뭐 나 없이 재미있겠니? 나 없이 재미있겠어? 나 갈까? 네. 내가 동자도 되고 선녀도 되고요 네. 어, 어리광도 내가 부리고 삐짐도 내가 하고 그래서 이런 천 끝에도 내가 있었는데 이 천을 다 어째 어디다 갖다 버렸노? 어 대신이라 이름을 짓고 이렇게 천왕고가 되었던 처음에는 이런 어 다 갖다 버렸단다 그래 어 내 거를 사실은 거기가 참 내가 내 스타일이었는데 그 도사 아저씨 딱 내 스타일인데 어 나를 딱 알아봐 줬는데 스녀라고. 어, 내가 오면 제일 좋아했다, 선녀. 어, 옆에서 웃으면서 홀랑홀랑 하면서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 해줄 때가 제일 행복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잠깐. 예. 에휴, 끝에 내가 잡혀오고 짜증나 죽겠네. 성질나 죽겠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잠시 잠깐. 예. 어, 부정 끝에 들어오는 어, 신이라 이름을 짓고 어, 있었던 허주다, 말명이다, 어, 원앙 상사들은 잠시 잠깐 부전 끝에 닦아가고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오늘날에 이렇게 어, 신이라 이름을 짓고 어, 허주다, 원앙 상사다, 어, 말명이다, 앞을 서서 신이라 이름을 요작을 지었던 모든 기운들은 오늘 잠깐 이렇게 부정 끝에, 부정 영정 끝에 풀고 가고 물려가고 그러고 나면 동선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문을 열어서 본인이 할 잘하는 걸 해라. 그래서 돈 벌고 싶고 나가고 싶고 어, 쌤이 지금 조금 더 쉬었다가 동자에게 잘 찾아줄 테니까 어, 느낌 주고 직감으로 예감으로 꿈끝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동자에게 몸주 동자에게 잘 찾아서 어, 가면은 알 일이 있다고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자, 두 개만 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 길문 열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할 일이 있다고 소원 깃발 할 일이 있다고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십시오. 예. 뭐 현 씨든 정 씨든 이 씨든 양자 부모님이든 각기 성실과 다른 조상님들은 오늘 이렇게 받아서 갈 적에 낱낱이 오늘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오지 마시라고 오늘 다 해양 해천을 할 적에 깨끗하게 오늘 태워서 이렇게 영가들 한 분 한 분들 다 태워서 올려 보내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고 하고 나면 봉인을 시킬 테니까 그리 알아짐작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왔어? 누군데? 동자? 어떤 동자인데? 하늘에서 온 천신동자? 응? 하늘에서 온 천신동자? 천신동자는 뭐 하자고 왔는데? 내가 뭐 하늘에서 왔다 하면 하늘에서 온 줄 알겠나? 엄마가 땅에서 왔다면 땅에서 온 줄 알겠나? 오면 온 줄 아나? 가면 간 줄 아나? 어? 우리 엄마는 내가 오면 다 불려야 되고 무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 아니가? 첫째 동자야. 엄마 불리자고 왔어? 말 대답을래? 응. 뭐 하자고 왔어? 엄마 불쌍해서. 맞아. 그래, 행복하게 살으라고. 뭐 해서? 그래, 맞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혼자 그러고 살기만 해. 그래. 혼자 신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귀신이 왔나 무서워하고,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그래, 아니라고 느낌 주고 예감 주고 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못 알아듣고, 맨날 무당 속에서 놀다 보니까, 내가 오면 다 무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 매일 그렇게 우울하게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엄마 행복하게끔. 맞죠. 엄마 나쁜 사람 아닌데. 맞아. 사랑받고 살길 바랐어. 그래서 뭐라도 다 해보려고 한 건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끝에 좋은 기운 받아서 엄마하고 앞으로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러면 될까? 자, 그러면 자, 요거 갖고 두 개. 이거, 요거? 요거? 두 개, 이렇게 뽑아봐. 여기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눈 감고, 두두두두 말아서. 짠, 이거는 뭘까? 오늘 이렇게 엄마한테, 다 바뀌어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온 동네, 동서남북 다.
잘 되게. 아우 똑똑하네. 맞아. 안 좋은 기운들은 동서남북이래. 앉아 있었던 기운들은 싹 벗겨내고 나면 한 개만 더 뽑아봐. 그러고 나면 엄마한테 돈 벌러 나가자고. 어, 자 이렇게 세 개 다 잡고 다시 한번 다섯 개 깨끗하게 잡고. 엄마는 촬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는 집에서 내조를 잘하면. 그렇지. 집에 있으면 그 대신 내조를 잘해야지.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올 때 어, 마음 편하게 벌 수 있도록, 그지? 짜잔. 똑똑하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어, 엄마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안 좋은 기운 닦아내고 어, 하고 나면 엄마한테 좋게끔 소원 깃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알았지? 현씨 부인 각기마다 돈 벌러 나갈 적에 업으로 사업으로 직업으로 어, 길문을 열어서 줄 터이니 그리 알아짐작하고 지금부터는 두 번 다시는 신 한다 안 한다 소리 끝에 귀신도 타고 들 것이고 조상도 타고 들 것이고 어, 또다시 힘들게 만들 것이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어, 업천왕의 길문 열어서 우리 부인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어, 할 수 있도록 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 알아짐작하세요. 살살 죽었자고 하니 집안에 글발 밑으로 따라오는 말명의 살이고 글발 밑에 부적, 종이 어, 이런 거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왔지만 다시 한번 가서 뭔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 여지가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 어. 아직 다 못 치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치우고 온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자꾸 여지를 둔다고. 이거는 아까워서, 이거는 불교사로, 이거는 누구 집으로 뭔가 인연을 거쳐서 나눠주려 하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모조리 없애라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대주님 들었죠? 어, 그냥 뭔가 인연 지어서 아깝다고 이 초를 이렇게 해서 발언해주고 어디 가서 다 켜고 오자. 어, 아깝다고 그러지 마시고 모조리 다 없애라고. 그래서 그 끝에 들어오는 말명살이다. 허주에 허주 허튼 살이다. 낱낱이 벗기고 가고 닦아 갈 테니까 그래 알아 짐작하십시오. 오늘의 임시 제자 예. 현실을 가정하는 정시 명당이고 아 정시 가정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살에 살 죽었자고 하니 임시 제자 몸수의 신장님 대감님 근홍대감 내 아니시리. 네 이놈 현실 가정의 몸주 칠성의 손길을 잡고 들어섰을 적에 아니다 아니다 해도 네 욕심 없었다서 말하지 말하신다. 아니더냐? 새끼 앞세우고 내 신랑 잘 살자고 내 새끼 잘 되라고 말은 번드럽게 하지만 내 욕심 없었다 말하지 말한다. 신에서 아니더냐? 이렇게 임시 제자 신장님 앞을 서서 살수를 걷자고 하니 이 마음 변치 않고서는 너가 마음을 제대로 안 먹고서는 또다시 귀신은 난무할 것이고 그 귀신 노름만 해서 대주는 나자빠질 것이고 누구 어느 누구도 널 케어해 줄 사람 없다. 쌤하고 인연 지으면서 기도하고 그동안은 그 기도 끝에 동자에게는 더 조금 조금씩 더 기운을 넣어줄 것이고 예감 직감 예전처럼 밝게끔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디 가서 신이다 아니다 이름을 짓지 말아십니다. 어, 그래 알고 나면 오늘 그 끝에 허주 허신이다 조상이다 신이다 이름을 짓고 오던 허주 말명들은 오늘 이 삼지장 끝에 깎아가고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십시오. 이렇게 안 좋은 살에서 죽어들 적에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엄마 직업으로 길문 열어주고 어, 조상이다 이름을 짓고 왕래했던 조상님네들은 길문 열어서 올려보낼 자 오늘 보내고 어, 봉인시킬 자 봉인시켰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백일 정성 잘 하시고 한 열흘 정도 이 안에
약간의 소리는 날 거예요, 부부간에. 왜 귀신도 갈 때는 나 간다고 탁 치고 나가거든. 소리는 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안 좋아서 소리가 나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나간다고 여태까지 받은 세월이 있잖아. 내가 나간다고 탁 치고 나갈 거니까 두 부부 간 안에서 조그만 거라도 말썽이 나고 말소리가 날 거니까 그리 알아. 침착하세요. 하나만. 그것만 잘 지켜준다 하면 할 일이 있고 신명에서 뜻할 일이 있으니 생각하십니다. 그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가서 많이 물어도 보고 해가지고 신이다고 이름을 짓고 신당도 모시고 신내림 굿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조상 굿도 많이 하고 빌굿도 많이 살았는데 사례자의 본주 몸주에 이렇게 몸주 신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인연을 짓고 있는 이런 성씨 다르고 각기 다른 조상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가 살아가는데도 너무 힘이 들었고 저 신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시고 가는데도 너무 많이 무거웠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현재 인연을 짓고 있는 사는 분과도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 다툼이 조금 났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주력을 정확하게 갈래를 전혀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현시 가정에 우리 저 사례자 한테로 많이 타고들고 넘나들고 인연을 지었던 이런 기운들 속에서 앉아있는 허주나 조상은 뭐 불러서 청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닦아내기도 해서 해운천도를 하였고요. 앞으로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업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돈을 벌러 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이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 본인을 조금 나 스스로를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오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차례차례대로 우리 사례자한테 오늘 하지 다 못했던 말들은 서서히 하고 가고 오늘 우리 사례자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가고 싶었다 했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 했는데 그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일은 오늘 굿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근데 내가 아직까지 왜 아까 혼나긴 했는데 절대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생각지도 않을 거고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이게 진짜로 남이 이거 일에 두세 배 이거 푸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그런 거 다시 하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